뭐야? 너네 아직 플레이엔조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른 거야? 지금 당장 누르지 않으면 라푼젤처럼 저 성에 가둬버릴 거야! 어서 눌러! 누르라고! 클릭!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엔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라푼젤이에요. 자, 그럼 조이의 동화극장 시작해 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어. 어느 겨울날 집에 먹을 게 뚝 떨어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눈 속을 헤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산 끝자락 자그마한 밭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커다란 양배추들을 발견했지.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양배추들이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주인이 갖다 버린 건가? 하나 가져가도 티 안 날 거야. 그렇게 남편은 황금 양배추를 몰래 가져다가 아내에게 먹였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지. 평화로운 어느 저녁. 감히 내 소중한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고 천하 태평하게 잠이 와?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내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었으니 난 너희들의 아기를 훔쳐가겠다. 안 돼! 그렇게 아기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마녀는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황금 양배추를 먹고 태어나서 황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나? 오, 이걸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군. 넌 양배추를 먹고 태어났으니 라푼젤이라고 부르마. 머리카락아, 어서 자라라. 머리카락아, 자라라. 오랜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나 예쁜 아가씨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탐스럽고 아름답게 자라났어. 마녀는 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키웠지만 라푼젤이 아무데도 못 가도록 외딴 숲속 창문 하나만 있는 높은 탑에 살게 하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라푼젤의 황금 머리카락을 빼앗길까봐 걱정돼서였지. 그리곤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에만 탑에 찾아갔어.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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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좀 내려다오! 라푼젤이 살고 있는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어서 긴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내려줘야만 들어올 수 있었어. 어머니,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심심했게요? 오늘은 새랑도 얘기했고요. 아, 저 가르마도 바꿨어요. 그리고 머리에 콧도 다... 시끄러워. 됐고, 엄마 바쁘니까 머리카락이나 빨리 입이네. 네. 오늘은 이만큼만 잘라가야겠다. 엄마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 좀 내어줄래? 아, 그리고 엄마가 명심하라고 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머리카락을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요. 아유, 그치. 착한 우리 딸. 명심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푼젤은 홀로 높은 탑 안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 지나가는 새들을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 찍찍! 찍찍,
짹짹짹. 짹? 어? 짹짹. 너희들은 좋겠다. 자유롭게 멀리 날아다닐 수도 있고. 저 숲 멀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니? 엄마는 괴물들이 득실거리니까 상상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생각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말이야.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카락 절대 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 저기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그러다가 잡아먹히면 어떡해. 저기요. 아니야.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러다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 여기 이걸 타고 올라오세요. 라푼젤은 있는 힘껏 양자를 끌어올렸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늑대 밥이 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우와, 근데 제가 타고 온 게 당신의 머리카락이었군요.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탐나세요? 아니요. 전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왕자님이라고요? 왜 심장이 이렇게 나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라푼젤은 왕자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 그 잡은 사람이 왕자님 꼰대예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제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오는데요. 머리카락을 엄마가 찰나가요. 저 새랑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왕자님도 새랑 대화하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 창밖 넘어 숲속 세상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아 참, 근데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같이 나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요? 아... 그치만 저희 엄마가 바깥 세상은 무서운 맹수들도 가득하고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해서요. 걱정 마세요. 맹수든 나쁜 사람이든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완전 심쿵. 진짜 멋있다. 뭐야, 심장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날 믿어봐요. 하지만... 그렇게 탑 밖으로 나온 라푼젤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왕자님, 왕자님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까 저도 좋은걸요. 앞으로 세상 곳곳이든 어디든 당신과 다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지.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라푼젤! 라푼젤! 어머니? 어머니? 저런 바보 같은 것. 너의 그 황금 머리카락만 아니었어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이 마녀님이 데려와서 기껏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런 괘씸한 것.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마녀였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한텐 너한테 그 황금 머리카락만 있으면 되거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더 높은 곳으로 가둬버려야겠어. 어서 이리 와! 라푼젤, 내 뒤로 숨어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덤벼라, 이 못된 마녀!
뭐야 이건? 감히 나랑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마녀와 왕자의 결투가 시작되었어. 예, 파이터! 그때 두 사람이 서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안 돼! 왕자님! 라푼젤, 또 한 번 제 목숨을 구해주다니.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못된 마녀도 사라졌으니 나와 함께 삽시다. 외로운 탑에서 벗어난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지. 혼자 남게 된 소녀는 새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지. 야, 신데렐라, 너 빨래 했어? 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너 그럼 설거지는? 금방 할게요. 어쭈, 너 그럼 빨래는 했어? 그것도 얼른 할게요. 야, 그럼 너 내 머리핀은? 어, 핀이요? 내 머리핀 어디냐고, 머리핀! 머리핀 찾아버렸잖아! 아, 핀이 좀... 새엄마와 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새엄마와 언니들은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 안녕!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아,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나도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왕자님과 같이 춤추고 싶다. 그때였지. 어디선가 요정이 스르르 나타난 거야. 울지 마 신데렐라. 내가 널 파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에? 파티에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전 옷과 마차가 없는걸요. 걱정 마렴 신데렐라. 밖에 나가서 커다란 호박과 생쥐 두 마리,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해올 수 있겠니? 네, 금방 구해올게요. 요정이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어. 호박은 황금빛 마차로, 작은 생쥐는 튼튼한 말로, 날쌘 도마뱀은 든든한 마부로 변했지. 신데렐라도 어느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줄래?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그때가 되면 모든 마법이 다 풀리거든.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 12시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요. 무도회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이를 본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지.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왕자와 신데렐라는 무도회 내내 춤을 추었지. 그런데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거야. 벌써 12시잖아? 아, 죄송해요 왕자님. 전 이만 가볼게요. 신데렐라는 허둥지둥 서두른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잠시만요. 아,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왕자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아가씨가 없었어.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야 돼.
제 구두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신데렐라는 구석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아가씨도 한번 신어. 누가 딱 맞네요. 아가씨가 바로 주인이셨군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도 꺼냈어. 그러더니 요정이 다시 나타나 신데렐라를 예쁘게 변하게 해주었지. 왕자는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초대했어. 신데렐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 공주는 하얗고 아름다워서 백설공주라 불렀지.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어. 내가 이 왕국의 새 왕비니라. 새 왕비는 마음씨가 나빴고 자기밖에 몰랐지. 새 왕비에겐 마법의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물론 왕비님이시죠. 아우, 뭐라고? 한 번 더. 왕비님. 한 번 더, 한 번 더. 누가 제일 예쁘다고?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죠. 아, 그래. 내가 봐도 내가 제일 예쁘긴 하지. 예뻐. 그런데 하루는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무럭무럭 자란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응?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무럭무럭 자란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뭐? 백설공주? 어림도 없지. 당장 사냥꾼을 불러!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와서 당장 없애버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가 불쌍했나 봐. 어서 도망가세요, 공주님. 그러고는 다신 성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어두운 밤까지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 이 집엔 누가 사는 걸까? 너무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 집 안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있었지.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7 난장이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누구지? 누굴까? 나도 잘 모르겠어. 예쁜 공주님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너무 아름다우신데? 진짜 너무 예쁘다. 잘 잤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라고 하는데요. 숲속에서 사냥꾼이 절 죽으려고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 왕비가 있는데 왕비는 예쁜 사람 싫어하는데 제가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왕비가 저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꾼한테 저 죽이려고 숲속에 버리려고 했는데 사냥꾼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못 죽이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숲속을 막 헤매다가 여기가 있어서.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가엾어라. 공주님, 저희와 함께 지내요. 저희와 함께 지내요. 그래도 될까요?
평화로움도 잠시.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님이시죠. 응?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뭐? 어린덥지. 안 되겠어. 내가 나서야겠군. 왕비는 사과의 독을 잔뜩 바른 다음 사과 장수 할머니로 변장했어. 백설공주! 가만 안 두겠어. 그러고는 숲속 백설공주가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갔어. 사과 사세요! 맛있는 사과 사세요! 우와, 사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가씨, 한번 드셔보실라우?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니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 원래 이런 거는 어른 먼저 드신 다음에 먹으라고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이 할미는 괜찮아요. 아가씨,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이 할미는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먼저 먹어. 네, 그럼 저 먼저 먹을게요.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지. 이를 본 난장이들은 깜짝 놀랐어.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이 일어나세요! 얘들아, 공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하지만 공주는 대답이 없었지. 난장이들은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 안으로 눕혔어. 그런데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 오, 아름다운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왕자는 누워있던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웠고 목에 걸렸던 사과가 툭 튀어나왔지. 왕자님이 절 구해주셨군요.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와, 살아나셨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난장이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서동은 여느 날처럼 말을 캐던 중 숲을 사이로 도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야! 내가 아까 문지기 안에 들었는데 오늘 선화공주가 마을로 혼자 내려왔대! 뭐? 선화공주? 아니, 그 아름답다고 소문이 파다한 선화공주? 아, 그렇다니까! 선화공주를 인질로 잡고 임금한테 협박하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오, 그렇구만! 그럼 얼른 가야지. 내가 선화공주를 데려올 테니까 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가자. 뭐? 공주님을 인질로? 안 돼, 내가 구해줘야겠어. 서동은 도적들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 곧 마을에 도착했어. 선화공주를 처음 본 서동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런데 그때 도적들이 선화공주에게 다가갔어. 순순히 오신다면 크게 다치진 않을 거요. 제가 왜 따라가야 되죠? 더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를 지른다 한들 오늘은 공주님 혼자일 뿐. 얼른 일리 오시오! 이거 놔요! 이거 놓으란 말이다! 잠깐!
그 손 놓지 못해? 허동이의 진실을 구하기 위해 도적들과 싸웠어. 허동에게 진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갔지. 저런 나쁜 녀석들. 저 괜찮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긴 여인 혼자서 다니기엔 위험하옵니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제가 전해야 할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공주님이 당하는 걸 보고 그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 그러면 이름이라도... 서동이라고 하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만 서동은 온종일 공주님 생각뿐이었어. 선화 공주님을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선화 공주님과 사귈 수만 있다면... 선화 공주님이랑 오라버니랑 사겨요? 어? 아, 저 그게... 형이 선화 공주랑 사귄다고요? 대박! 선화 공주랑 서동 형이 사귄대요! 둘이 사귄대요!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서동 형이랑 선화 공주랑 사귄대요! 사귄대요!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서 내 마음이 공주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얘들아, 너네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면 내가 맛있는 말을 선물로 주마. 그렇게 아이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이 소식은 곧바로 궁에도 들어갔지.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백제인인 서동과 우리 선화공주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여봐라! 선화공주를 당장 들러와라! 부르셨으니까 아바마마. 공주,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백제 청룡과 사귄다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네? 저 그건...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내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 엄히 벌할 것이야. 아버지, 저 사실은... 어서 대답해보거라. 그것이 정녕 사실이더냐?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버진 그 사람의 목을 칠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뭐라? 그자는 제가 위험이 처했을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신라의 공주라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말 착한 자입니다. 필요 없다! 어찌 신라의 공주가 백제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냐. 여봐라! 어서 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거라! 아바마마! 아바마마! 선화 공주는 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금덩이를 가지고는 궁궐에서 쫓겨났어. 한참을 울고 있는 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 공주님 죄송해요. 전 단지 공주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서동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주님이 그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주님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서동... 저와 함께 백제로 가요. 제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공주는 이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동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무척이나 기뻤어. 그렇게 선화공주와 서동은 함께 백제로 가는 언덕을 넘고 있었지. 공주, 이제 곧 도착하니 조금만 힘내시오. 그런데 아까부터 그 보따리에 든 건 무엇이옵니까? 이거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챙겨준 황금이에요. 이건 매우 귀한 거라서 이걸 팔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매우 귀한 것이라고요? 아니, 이거라면은 저희 백제 산 중턱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 귀한 황금이 삼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얼른 가시지요. 서동은 공주와 황금이 있는 곳으로 갔어. 그곳엔 정말 산처럼 황금이 쌓여 있었지. 말을 캐다 이걸 발견하여 하나 둘 쌓다 보니 이렇게나 많이 쌓였지 뭡니까? 우와, 이건 더없이 귀한 보물이옵니다.
서동님, 제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공주의 말대로 절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절반은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 그러자 임금은 둘의 혼인을 허락하였고 백성들은 서동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였지.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단짝 친구인 안나와 케이가 있었어. 둘은 여느 때처럼 안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신이 났지.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글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나? 아, 그 눈의 여왕 이야기 해줄까요? 눈의 여왕이요? 눈의 여왕은 아주 아주 못된 마녀란다. 사람의 심장을 차가운 얼음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아주 차갑게 만들고 저 멀리 사람이 오지 않는 성에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있다면 내가 굴뚝으로 밀어넣어 다 녹여버리겠다. 이때 눈의 여왕은 마법의 거울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케이의 말에 무척 화가 났지. 다 녹여버리겠다. 뭐? 감히 나를 녹여버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눈의 여왕은 온 세상에 마법의 눈을 내렸어. 봄이었던 마을엔 갑자기 눈이 내려 안나와 케이는 깜짝 놀랐지. 갑자기 눈이 와! 응? 말도 안 돼. 어? 진짜 눈이잖아! 우와! 진짜 눈이다! 순간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케이의 눈에 얼음 조각이 들어갔어. 케이, 괜찮아? 저리 비켜. 내 몸에 손대지 마. 케이, 갑자기 왜 그래?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린 케이는 심장이 얼어 마음이 차갑게 변하고 말았어. 안나는 케이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케이의 눈앞에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케이, 넌 나와 함께 가자꾸나. 케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의 여왕을 따라갔어. 뒤에서 지켜보던 안나는 있는 힘껏 쫓아갔지만 어느새 둘은 사라져버렸지. 안나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꽃의 여왕 플로라를 찾아가면 방법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어. 그 길로 안나는 케이를 찾아 떠났지. 한참을 찾아 헤매던 안나의 눈앞에 꽃이 활짝 펴있는 정원이 보였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저것이 플로라가 사는 것일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안나라고 하는데요. 제 친구 케이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눈의 여왕이 데려간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글쎄. 하지만 눈의 여왕에 대해선 알고 있지. 어서 들어오렴. 안나는 플로라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 플로라는 케이의 얘기를 듣자 매우 걱정이 되었지. 정말 안 됐구나.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우린 어릴 적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어.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사의 마법은 점점 강해졌고 그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 나 역시도 그녀와 노는 걸 금지당했고 결국 엘사는 혼자 남겨졌고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얼음같이 차가워졌어. 그 후 그녀는 여기를 떠나 얼음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 그렇군요. 하지만 눈의 여왕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제 친구 케이가 얼음왕국의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맞아. 네가 오기 전에 한 남자아이를 본 것 같구나. 정말요? 잠깐만 기다려보렴. 플로라는 갑자기 케이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 잠시 후 플로라는 머리빗을 들고 와 안나의 머리를 빗겨주었어. 갑자기 왜... 저 근데 죄송한데요. 제 친구 케이를 빨리 구해야 돼서요. 케이는 무사할 거야.
지금은 나와 있잖구나. 네? 그게 무슨... 플로라가 안나의 머리를 비켜주자 안나는 스르륵 잠이 들었어. 안나와 더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던 플로라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마법의 빗으로 안나의 기억을 지워버렸어. 한참 후 잠에서 깬 안나는 여기에 온 이유도 자신의 기억도 어디죠? 모두 다 사라졌지. 안나, 넌 나와 정원을 함께 가꾸며 살고 있단다. 안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저 플로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핀 꽃을 보다 꽃을 좋아했던 케이가 생각났어. 그 순간 안나의 기억은 모두 돌아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저 다 기억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 다만 여길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얼음 궁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니?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럼 내가 얼음성 가는 법을 알려줄게. 플로라는 해안가에 있는 해적선을 타면 바다 건너에 있는 얼음성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 안나는 곧장 길을 떠났고 커다란 해적선을 발견하곤 얼른 올라탔지. 넌 누구지? 저 혹시 이 배가 얼음성으로 가는 배 맞나요? 맞는데 거긴 왜 가려고? 제 친구가요. 얼음성에 잡혀서요. 제 친구를 얼른 구해야 돼요. 하지만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아. 너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걸? 하지만 제 친구 케이를 혼자 죽게 둘 순 없어요. 절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 꽤 씩씩한 아이구나. 좋아. 그럼 내가 얼음성에 가는 걸 도와주지. 해적은 곧바로 얼음성으로 향했어. 얼음성에 다다를수록 눈보라는 더더욱 거세졌고 그렇게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얼음성에 도착했지. 케이를 찾으러 성 안으로 들어가자 저 멀리 케이의 모습이 보였지. 케이, 여기 있었구나. 어디 다친 애는 없어? 어서 나랑 마을로 돌아가자. 이거다. 넌 누구지? 나야, 케이. 나 기억 안 나? 안 나?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배짱 한번 대단하구나. 하지만 케이를 돌려보낼 순 없지. 눈의 여왕의 마법으로 케이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버렸어. 케이! 너도 이만 돌아가지 않으면 케이처럼 만들어주지. 전 알아요! 뭐? 당신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 외로움에 사로잡혀 당신이 자기 마음을 차갑게 만든 거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케이처럼 만들어주마. 안나에게 마법을 거는 순간 플로라에게 받은 거울을 꺼내들었어. 그 속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엘사의 모습이 보였지. 플로라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젠 혼자 외로워 마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눈의 여왕은 안나의 진심 어린 말에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엘사는 원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케이의 마법도 풀려났지. 난 사람들이 여태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다 풀렸어. 고마워, 안나. 안나와 케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눈의 여왕은 더 이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어. 이곳에는 바다의 왕 트리톤과 그의 딸들이 살고 있었지. 그 중에 호기심 많은 막내 인어 아리엘은 바다 위의 세상이 항상 궁금했었어. 바다 위는 어떤 세상일까? 우리처럼 지느러미 꼬리를 가진 인어들은 없겠지? 당연하지.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바다를 지나다닐 땐 배를 이용하기도 해. 우와,
그럼 멋진 왕자님도 있을까? 하지만 아리엘, 바깥 세상은 위험하니 항상 얼씬도 하지 말라고 대학에서 말씀하셨잖아. 안 되겠어. 내가 아빠한테 말해보겠어. 아리엘은 트리톤 왕에게 찾아가 바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하자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인간들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오염하는 존재. 하지만 그럼 인간에게 가까이 가진 않을게. 이 아비마를 거역하는 게냐? 어서 썩 물러나거라! 궁전을 나온 아리엘은 여전히 바다 위의 세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지. 에휴, 폐하께 혼날 줄 알았어요, 공주님. 그러니까 폐하의 말씀대로. 니모, 이것 봐. 인간들의 물건인가 봐. 어디 쓰는 물건일까? 응? 이렇게 하는 건가? 완전 시원해. 어? 머리 빗는 건가 봐. 우와, 완전 시원하다. 이거 봐, 머리결도 엄청 좋아졌지. 공주님, 인간들의 물건은 정말 굉장해. 니모, 우리 아버지 몰래 바다 위에 올라갔다 오지 않을래? 하지만 폐하께서 방금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나 먼저 간다. 어, 공주님, 공주님. 바다 위로 올라와 보니 커다란 배 한 척이 보였어. 그곳엔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중 왕자님도 보였지. 니모, 저기 봐. 저분이 왕자님일까? 아, 너무 멋있다. 공주님,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요. 어? 니모, 저기 봐. 배가 가라앉고 있어. 어서 왕자님을 구해야 돼. 왕자님, 왕자님, 정신 차려 보세요. 죽은 거 아닐까요? 안 돼, 왕자님, 왕자님! 살았나 봐. 당신이 절 구해주셨나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상을... 왕자님! 어디 계세요, 왕자님? 어, 왕자님! 왕자님을 찾았다! 왕자님!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바닷속으로 내려온 아리엘은 트리톤에게 이 사실을 들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리엘은 그날 이후에도 왕자님을 매일 밤 그리워했어. 니모, 어떡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휴, 공주님, 지금 벌써 그 얘기만 35번째 하고 계세요. 아니, 폐하께 그렇게 혼나고도 왕자님이 보고 싶으세요? 인간이 되면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주님? 우르슬라를 찾아가면 날 인간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 네? 누구요? 그 바닷속 최고 마녀 우르슬라를 찾아간다고요? 니모, 아버지에겐 꼭 비밀로 해줘. 다녀올게. 공주님! 공주님! 아... 아리엘은 곧장 우르슬라를 찾아갔어. 우르슬라의 마법 실력은 엄청나지만 오래전 트리톤의 미움을 받아 혼자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지. 어허, 이게 누구야? 트리톤의 막내딸 아리엘 아니야? 여기까진 어쩐 일로? 아, 저... 제가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을 사랑하게 됐나 보지? 그럼 너도 인간이 될 수 있지.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이 우르슬라의 마법 한 방이면 넌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드리면 되나요? 그거 말고 단 하나, 너의 목소리만 나에게 준다면. 제 목소리요? 그래, 네 목소리. 네 목소리만 나에게 주면 넌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그럼 왕자님을 만나도 어떻게 말? 너의 그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라면 말 못하는 거 하나쯤이야 문제될 게 없지. 어때?
싫다면 돌아가도 좋아. 어? 아니요. 할게요. 곧바로 우르슬라는 아리엘에게 마법을 걸어 아리엘의 목소리를 가져왔어. 그 순간 아리엘의 몸은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아리엘. 인간이 되어서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야. 우르슬라의 마법으로 인간이 되어 어느새 육지에 도착해 있었어. 겨우 눈을 뜬 아리엘은 두 다리가 생긴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우르슬라 말대로 아름답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었지. 공주님, 결국 우르슬라의 저주에 걸리셨군요.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실 거예요. 난 괜찮아. 아빠에겐 비밀로 해줘. 공주님!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왕자님? 저기 아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지. 말을 할 수 없나 보군요. 우선 여기는 바다 근처라 위험하니 성으로 갑시다. 성으로 간 아리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는 아름다운 아리엘의 모습에 점점 사랑에 빠졌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왕자와 아리엘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지.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오래전 제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바로 저예요. 에? 아니, 그게 무슨...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나라고요! 맞아, 이 목소리였어요. 왕자님을 드디어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왕자님, 지금 거짓말이 섞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미안하오. 왕자님, 제발. 이렇게 된 이상 내 진짜 은인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식을 올렸지. 아리엘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트리톤 왕이 아리엘 앞에 나타났지. 감히 내 딸에게 저주를 걸고 거짓말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야! 거의 다 됐는데 트리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니. 오늘은 기필코 내 손으로 널 죽이고 말겠어. 야! 우르슬라는 트리톤과 결투를 벌였어. 한참이 지나 우르슬라는 결국 죽게 되었고 아리엘은 잃었던 왕자님.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지.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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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정신 차려 보세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전 우르슬라한테 목소리를 빼앗겨 제가 왕자님을 구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내가 미련했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럼요, 왕자님. 그 후 목소리를 되찾은 아리엘은 왕자님과 결혼식을 올렸고 마녀의 저주도 풀리게 되었지. 그 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대.